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사이버번학과 신명권이라고 하고요. 아까 1편 영상에 이어서 2편 영상 실습 위주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에서 어뢰 사용 및 텍스트 분류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텍스트 분류 실습을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사전 준비는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64비트의 노트북 및 데스크탑을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64비트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기 때문에 꼭 64비트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눅스나 macOS, 윈도우는 따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습을 할때 사용할 데이터셋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카글이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잘 올려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텍스트 분류 실습을 아나콘다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나콘다를 사용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가정은 저희가 실습을 할 데이터 파일을 다운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IPython을 들어가 줍니다. 네, IPython에서 저희가 실습할 때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먼저 인풋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인풋을 해줬고요.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사용할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전 처리를 먼저 진행을 하는 게첫 번째 순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가 사용하려고 한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와 주고요. 한번 총 샘플의 수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572개 샘플의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인포 또는 데이터를 한번 직접 출력을 해보는 게좀더 정확할 겁니다. 지금 저희는 그 PD, 그러니까 pandas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읽어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면 카테고리 그리고 메시지 이렇게 돼 있고 스팸인지 아니고 스팸이 아닌지에 대한 라벨링도 같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테고리에 스팸과 스팸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0과 1로 바꾸는 것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꾸고자 하는 데이터의 그 컬럼을 명을 써주고요. 그다음 이거를 대체한다. replace 통해서 햄과 스팸을 0과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팸 메시지일 경우에 1인 라벨링이 있을 거고요. 스팸이 아닌 메시지일 경우 0인 라벨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네, 0과 1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 인포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5572 엔트리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non null 그러니까 null인 값이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제값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유니크한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만약에 중복된 값이 있으면 그 샘플들을 선정하고 훈련시킬 때 중복된 값이 있으면 분명 좀더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중복된 값들도 지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값을 확인하려면 유니크한 값을 먼저 몇개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카테고리가 아니라 메시지에 대한 유니크한 값을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5157개. 아까는 보면 저희가 5572개의 항목에 갖고 있었는데, 5157개가 유니크한 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중복되는 값이 어느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주목되는 값들을 전부 다 지우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rop duplicate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값들을 drop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5157개의 데이터로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좀더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바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레이블끼리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팸이 아닌 메일은 4516개, 스팸인 메일은 641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라벨과 그리고 메일 본문을 분리를 해서 저장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좀더 데이터를 사용을 할때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분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뽑아낼 때 저희가 아까 확인했던 이거에 대한 비율로 뽑아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훈련된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비교가 되었고요. 이제 전 처리 중에 하나인 토큰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큰화를 진행할 때 토큰아이저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면 토큰화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토큰화된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 그 뒤에 다섯 개의 토큰화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원래는 본문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 본문들이 토큰화되고 그 토큰화된 게 숫자로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어떤 숫자들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쭉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 걸알수 있는데요. 단어들이 어떤 숫자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i는 1, u는 2, t는 3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토큰아이저에서는 각 단어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낮은 정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i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u, 그다음 2가 빈도수가 가장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총 토큰화한 모든 단어의 개수를 저장을 하는 것이 좋겠죠. vocab size 네,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패딩을 위해서 토큰이 0번 단어를 고려를 해서 플러스 1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ocab size로 저장을 해주고 이제 이 전체 데이터에서 가장 길이가 긴 메일과 전체 메일 데이터의 길이 분포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메일의 최대 길이를 확인을 한 거고요. 이 메일들의 평균 길이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5.75로 평균 길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 레는 저희가 189라는 숫자를 넣을 거고요. 이 숫자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트레인 인코디드의 길이를 189로 맞춰줄 거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들을 맞추게 되면 나중에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될때이 길이 각각의 문장에 대한 길이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처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딩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모든 매 샘플들이 189라는 길이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분류를 하기 전에 전처리 단계가 끝이 났고요. 이제 직접 RNN 모델을 사용을 해서 스팸 메일을 분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텐스플로우에서 이제 심플 RNN 그리고 인베딩이나 댄스, 시퀀셜 이런 것들을 임포트를 해올 거고요. 지금 세수 코드를 쭉 짰는데요. 그래서 설명드릴 경우는 인베딩 빅데이터는 32로 설정을 해주고요. 은닉 상태의 크기도 32로 설정을 해줍니다. 저희는 다대 1 구조의 RNN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활성화 함수에 대한 액티베이션에 대한 거는 시그모이드로 사용을 한다고 절정을 진행을 해주고요. 저희는 이진 분류 문제, 손실 함수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익스트레임 패디드 아까 길이를 189로 패딩한 Xtrain 데이터와 Ytrain 데이터를 epochs를 4번의 epoch를 수행을 해서 비트 사이즈가 64인 으로 설정을 해주고 Validation Split 이 Xtrain 데이터의 0.2%의 비율의 데이터를 이제 검증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도를 눈으로 쭉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이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0.9의 정확도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 분류를 실습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아나콘다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일일이 다운받지 않고 사용을 함으로써 좀더 편리하고 손쉽게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나콘다를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 분류나 아니면 머신러닝을
그리고 텍스트 분류 이런 것들을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도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퍼퍼 신명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